구세군 한국군국이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충청지반 본영이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위해 재능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구세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자 자선 냄비를 가지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마스크 기부 캠페인 내 마음을 담다는 버스와 택시 운전자, 환경미화원, 간호사 등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여분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을 담다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선 냄비를 통해서 코로나 극복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마스크 나눔 캠페인에 함께 마음을 보태고 정성을 보탬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힘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세군 충청지방 본영은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받고 면 마스크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마스크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등 재봉 기술을 가진 교인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내 마음을 담다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마스크를 전국적으로 구하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럼 마스크라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천들을 사서 주셔서 우리는 이제 노력봉사 이렇게 하는 거죠. 19일까지 계획되었던 캠페인은 기간을 연장했으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 에티켓 등을 알리며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또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런 일들에 함께 해주시고, 특히나 저희가 현장에서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어요. 이 면 마스크도 필요하신 분들과는 나누고 있으니까 필요한 시민분들께서는 함께해 주셔서 의미도 더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